야, 부모가.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드디어 전국 공구상 투어 마지막 편, 제주도 편입니다. 이제 저는 대구공항에 지금 새벽 5시인데 도착을 했고요. 제주도가 생각보다 이제 공구상가가 정말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1박 2일 동안 이틀에 거쳐서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여기 지금 보시면 동그랗게 생겼는데, 제가 제주공항은 12시고 내려서 왼쪽으로 네, 6시까지 한번 돌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6시부터 다시 1시까지 돌고 복귀할 거니까 네, 제주도 편도 재밌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지금 일중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 1시간 만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공구상가를 지금부터 돌아볼 건데, 돌나르방이 있는 여기 제주도에는 어떤 공구상가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부터는 같이 한번 또 살펴보러 가시죠. 자, 이렇게 오기 전부터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어디로 돌지 제가 계획표를 세웠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주도를 감상해 보시죠. 오늘 1박 2일 동안 금공원님께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오셔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공원님. 이야, 이때 딱 BGM 나오면 좋겠다. 떠나요 둘이서. 이야, 드디어 바다가 보입니다. 해안가 도로를 타고. 제주도 날씨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제주시 일주서로 7094 선진종합철물종합공구 목재건재도 하고 있고요. 야, 몰딩, 목재, 석고보드, 네, 발전기, 공구, 작동유, 좌파, 사다리, 리어카. 야, 정말 매장이 또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아, 아래쪽에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야, 오전부터인데 손님이 정말 많고요. 야, 대야부터 네, 코트. 와, 이쪽에는 목재, PVC, 배관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요. 이야, 이렇게 들어오면은 위에 저렇게 각 코너별 종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전부 다 물을 건너온 거라 가지고요. 네, 이야, 막기다, 보시, 원형토, 네, 종류별로 진열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주시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네, 매장이 정말 크고 정말 가지각색의 공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 제가 이게 이제 육지에 있다가 지금 섬으로 오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오히려 저쪽보다 더 매장이 크고 구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구 시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까지 이렇게 다 와 있으니까요. 네, 제주도는 지금 보니까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도 공구상가가 어디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주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네, 공구 관련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네, 선진종합철물건재로, 야, 타카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네, 그리고 각종 램프 조명들도 있습니다. 야, 뒤쪽에는 또 이렇게 볼트도, 야, 전산 볼트도 보이고요. 야, 매장의 규모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선진종합건축자재백화점 여기 과장으로 있는 조권이라고 하고요. 예. 여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가요? 제가 대구에서 와가지고. 아, 저희는 제주시 서부권 애월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서부 쪽에서는 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매장입니다. 이거 오면서 보니까 네, 목재, PVC 뭐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그쵸, 취급하는 품목들을 네, 조금 얘기해 주시면 혹시나 제주도 근처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뭐 종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공구, 목재, PVC 자재, 네,
수공구. 없는 게 지금 없더라고. 예, 예. 볼트 너트 전부 다 취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건축을 하신 분들은 뭐 기초부터 뭐 마무리까지는 대부분 저희 매장에서 예, 하실 수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육지에 있다가는 일로 왔는데 육지에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굉장히 조용한 편인데 네네. 여기 제가 올 때부터 지금 손님이 끊임없이 계속 오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뭐 첫째는 저희는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들 너무 이제 밝으신 웃음으로 맞이해 예,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구색 구색 예, 진짜 예, 구색 많고 예. 구색을 갖춰놔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뭐 없는 게 없다고 하시니까 네. 그게 최고 강점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뭐 목재 재단을 좀 해드리거든요. 아, 원하는 사이즈로 절단해 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 부분도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인터넷에서 네.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젊으신데도 제주도 분이세요? 네, 전라도 출신이고. 아, 전라도에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와서 저도 결혼하고 정착하게 됐거든요. 오, 제주도 어때요? 처음에는 막 답답하고 네. 어디를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계속 타야 되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네. 지금 뭐. 아이 낳고 정착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좀 편하고 관광지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 제일 좋습니다. 아. 저희 매장에 오시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저희가 대해서 좀 모르시는 예, 예, 예. 네.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희는 첫째로 이제 직원들한테도 친절을 강조를 해서 네. 뭐 그런 부분 잘 알려드릴 거고 네. 이제 없는 구색이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이 요거 저희 매장에서 전부 다 예, 예. 구매 가능합니다. 예, 예. 아, 이렇게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제주시 에어럽 근처에 계신 분 중에서 지금 공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선진종합철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많이 힘든데 네.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아, 지금 전국적으로도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경기가 좀 힘들어서 네. 이제 저희 소매 하시는 분들, 도매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힘드실 건데 뭐 이 시기가 계속 갈 건 아니고 1년 이전 좀 고생하시다 보면 좀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내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구 구매를 인터넷으로도 요즘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직접 차를 끌고 여기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종류도 다양하고 직접 볼 수 있고 네. 뭐 가격도 괜찮고 친절하고 친절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아니요, 안 그래도 감을 또 챙겨주신다 하셔가지고 아, 감을. 예, 감 진짜 고맙습니다 대표님. 아. 한 말씀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직원분들이 다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먹을게요.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야, 첫 집부터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주도 너무 잘 온 것 같고요. 에어룹의 선진 종합 철물 건자재. 와, 정말 크다, 진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차를 타고 또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전국을 돌면서 중에서, 제주도 편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경치를 보는 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해안가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눈에 지금 들어오는 이 자연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에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정도 더 들렸었는데 촬영하는 거를 조금 거부하셔가지고요. 네, 에어를 지나가고 있고 이제 저희가 12시에서 출발해서 지금 시계로 따지면 한 9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동을 해서 다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제주도 바다. 이야, 진짜 푸르다 바다. 자, 이제 한림으로 들어왔고요. 한림공업고등학교를 지나서 막기다랑 미러키 간판이 보입니다. 신흥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도 야, 부지가 정말 큽니다. 여기 임대, 농기계, 수립, 판매까지 하시는 곳인 것 같고요. 예초기들, 그리고 파괴암마, 그리고 동력분무기, 발전기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또 이렇게 보입니다. 야, 일단 제주도도 규모를 전부 다 좀 크게 하시는 것 같고요. 야, 미러키 로드쇼도 일어나고 있네 여기서. 야, 수리도 직접 하시네 여기서.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지각색의 공구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볼트류들도 다 보이고요. 볼트도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 있고 매장이 생각보다는 정말 또 여기도 큰 것 같고요. 네. 이런 데는 진짜 없는 게 없이 철물부터 공구까지 다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어렌치 스팬은 이렇게 다 있고 수평 네. 그리고 금속날 그리고 그라인더 그 수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 전선도 이렇게 교체하기 위해서 여분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네. 에어호스, 전선일, 네. 전구, 네. 레일 등부터 해서 LED 벽 등 이런 것들. 야, 여기도 오면 없는 게 없을 만큼 정말 랜선도 있습니다. 네. 와, 집에서 사용하는 랜선, 인터넷 랜선도 보이고요. 네. 몰딩도 종류별로 다 보이고요. 망치류들 그리고 호미 이렇게 다 보이고요. 네. 온라인으로도 요즘 네. 공구를 사기가 쉬운데 네. 이렇게 직접 오늘 물건을 사서 가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와서 사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여기가 더 저렴해요. 오 진짜요? 시내 도매상보다. 와 여기가 더 저렴하다. 예. 오. 아,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 여기는 좀 시내 변두리잖아요. 네. 근데 비싸가 우리 변두리면 비싸요 원래 서귀포 네. 같은 경우도 비싼데 네. 의외로 여기가 싸요 제품들 일부러 일부러 사놓은 거예요 시내에서 아, 일부러 그래서 뭐 이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어. 지금 계속 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저 밑에 작게 있었는데 네. 열심히 해가지고 크게 오픈한 거예요 넓으니까 또 쇼핑하기도 좋고 그렇죠 구석도 정말 많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격도 오히려 훨씬 저렴하다고 하시니까 네 야 이쪽에도 수공구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구색들이 정말 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공구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 소비자분께서 어떤 걸 필요로 하실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구색들을 갖추고 손님들을 맞이하시고 있는 부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와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드라이버 종류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신흥철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정확한 주소를 이야기해 주시면 보시는 네.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림공구 옆에 있고요. 한림중앙로 81번입니다. 여기 지금 임대 장비부터 해서 예. 각종 자재 모든 걸 많이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예예. 정확하게 여기서 판매하고 있고 취급하고 있는 걸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일반 뭐 철물 비롯해서 건설기계, 소형 공구, 뭐 임대도 하고 판매도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수공구라든지 뭐 전동 공구 같은 거를 판매하고 있고요. 뭐 시멘트 아니면 배관 자재 이런 것도 같이. 지금 매장은 여기 있는 게 단가요, 사장님? 아니요, 옆에 이제 기계 임대랑 판매하는 거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예예. 네. 예. 그냥 여기는 그냥 간단히 저희 수리 AS 하는 공간이고요. 여기요? 예예예. 예, 예. 야, 아 여기서 직접 수리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야, 전동 공구하고 충전 그라인더하고 전부 다 야 수리도 가능하고요? 예예예. 예.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뭐 임대하는 제품들, 그냥 건설 현장에 쓸 수 있는 제품들 있고, 예. 아 여기가 보물창고일 때 있고. 야, 근데. 정리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계속 쌓여가지고 예. 너무 정리가 잘 됐어 예. 여기에 보시면 지금 1티, 미러키, 뭐 마키다, 보쉬, 디월트 할 것 없이 많은 전동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림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공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하신 지는 오래되잖아요 제품이? 원래 이제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아 2세이시구나 예예 네. 제가 이제 중간에 하게 됐고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일한 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 배관 같은 거 하는 네. 뭐 PVC 부속들 그리고 저쪽에 파이프들이랑 야 진짜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여기도 와 근데 이제 뭐 마음 같아서는 목재나 뭐 철 파이프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원도 더 필요하고 네. 부지가 좀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직 좀 작아가지고 예, 아, 지금 이게 한... 작다고요? 저희 매장 한 100배만 한 것 같아요 예. 야 진짜 여기 한림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구색과 종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또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매장에 왔었을 때 신흥 철물 매장에 왔었을 때 좋은 점들 많이 또 어필해 주시면 일단은 뭐 온라인으로 부피짐 같은 경우는 구매하기가 네. 좀 힘든 부분들이 그죠, 있어요. 당장 일어나서 병원 가야 돼. 온라인으로는 구매가 예, 맞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사실 뭐 가격이 온라인이 뭐 저렴할 수도 있지만은 배송비랑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 꼭 그렇게 오프라인이 비싸지만은 않다.
안 그래도 아까 예. 전에 나가시는 손님분하고 인터뷰를 잠깐 예. 했는데 저렴해서 여기까지 일부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네. 손님들 보면 예. 뭐 전동 공구 같은 것도 사실 인터넷 시장에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가격도 많이 잡혀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만큼은 네. 진짜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제일 싸다. 와. 이 정도까지 진짜 맞추고 싶은 네. 마음으로 하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많이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너무 네. 믿음이 가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네. 우리 또 같은 동종업계에 네. 있는 사람으로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힘든데 뭐 저희도 그렇게 진짜 다 같이 뭐 가격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는 또 잘 맞췄으면 좋겠고 손님들도 그냥 꼭 온라인이 무조건 낫다 보다는 좀 오프라인 매장들 방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예. 말씀.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번에는 지금 이제 신흥철물에서 제가 나왔는데요. 이 이세분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진짜 많은 동감이 됐었고 그리고 진짜 제주도의 느낌이 너무 좀 따뜻하고 친절하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림에서 나와서 서귀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서귀포 쪽에 또 큰 공구상들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동을 해서 가보도록 하시죠. 네. 아 제주도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네, 힐링 좀 하시죠. 힐링. 이제 서귀포 안덕면 감천로 쪽을 왔고요. 이야 서광몰이라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데요. 이야 저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야 5만가지 없는 게 없다. 예. 와. 야 일단 여기도 지금 임대부터 수리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컴프레셔, 동력 분무기, 네, 그리고 청소기, 발전기, 잔디깎기 뭐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공구 자재, 뭐 소방 자재, 건축 페인트, 산업 안전 설비 자재 다 있습니다. 야 일단 이렇게 생활 용품들도 일단 들어오자마자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와 테이블 소 그다음에 잔디 깎이들도 전부 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큰 곳에 오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지금 어떤 제품군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떤 제품군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야 진짜 끝이 안 보입니다. 야,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료 살포기랑 예초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디월트 각도 절단기도 있고요. 뭐 콘크리트 비트부터 스텐, 철, 목공용 비트까지 쫙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드라이버 비트 전부 다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힐트 제품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수공구 종류들도 보입니다. 한번 또 감상해 보시죠. 나에게 필요한 공구가 있는지 스패너, 기어렌치 이런 종류들도 다 보이고요. 전기 자재들도 다 있습니다. 네. 와. 커넥터도 이렇게 낱개로 다 포장을 하셔서 팔고 있습니다. 네. 전선 튜브도 다 있고요. 여기서도 항상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내가 필요한 제품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는 또 수전, 샤워기 호스부터 그 반대쪽에는 차단기. 네. 차단기도 네, 용량별로 종류별로 3P, 4P 전부 다 있습니다. 네, 60A, 100A 뭐 전부 다 종류별로 있고요. 매장의 규모가 대충 느낌이 오시죠? 네. 페인트도 지금 색깔별로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페인트 붓도 이렇게 지금 이야 이 바깥쪽에는 또 지하층에는 설비 전문적으로만 하는 또 공간도 있습니다. 이야 규모가 우와 야 여기는 없는 게 없어도 다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서귀포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번 좀 또 방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여기는 공구 대여 AS 센터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친환경 수성 페인트 수용성 스테인 버니쉬 전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매장만 한 2,000평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우리 말대로 이제 목공센터. 와. 예. 완전 공방이네, 진짜. 예. 아마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을걸요? 오. 여기 있는 걸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예. 전기 자재부터 예, 뭐 배관 예, 예, 다 있으니까. 예, 예.